오케이. 이렇게 차지비기랭기. 아, 지금 선물을 받았는데,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나만 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내 키보다 큰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제 꽃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꽃은 처음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덥다. 민망이라. 아이고. 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솔라의 카니발 데이트. 솔카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거 좀 어둡나? 네.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글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솔라 감성 파트 6가 나옵니다. 후! Congratulation. 네. 그러는데요. 파트 6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네 곡이 들어가 있어요. 총 네 곡. 네 곡이 들어가 있고, 며칠 전에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은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이제 김광석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 그리고 이제 일본 곡인 나다소소, 원곡 나다소소를 이제 번안한 이제 리메이크 곡,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 선배님분들의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마마무 앨범에 실렸던 별바람 꽃태양의 이제 제 버전이 이렇게 총 네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이앱을 했어요.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디 안 가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솔라 감성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저희 마마무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뉴질랜드에서 찍었는데요. 정말 가서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뽕 빼고 왔어요. 정말 뉴질랜드의 모든 곳을, 아름다운 모든 곳을 갔다 왔어요. 바쁘게 찍고 왔고, 또 이제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은, 이 곡은 사실 차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은 사실 일본 원곡이지, 일본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여행 갔을 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뭐 쇼핑을 하면은 그 쇼핑하는 데서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근데 여행지에서는 항상 이제 그 나라에서 좀 핫한 음악이라든지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못 들었던 그런 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또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을 들었어요.
근데 이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가사는 제가 잘 몰랐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멜로디나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노래를 찾아봤죠. 이 눈물이 주룩주룩, 이 원곡 나다소소라는 곡을 찾아봤는데 들어보니까 이 작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적에 친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슬픈 그런 마음과 그 오빠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 이런 거를 담아서 이제 곡을 가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슬퍼요. 이제 친오빠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들을 이제 쓰셨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소절에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참았던 눈물이 또 주르륵 주르륵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 참았던 눈물이 주룩주룩 하는데 진짜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안을 해주신 저희 회사 이사님 계세요. 저 황성진 이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사님께서 또 이렇게 가사를 딱 맞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가사가 슬프고 참 마음이 좀 뭔가 짠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뮤비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야 해서 뮤비를 또 봤는데 뮤비가 너무 슬퍼요. 그냥 아 슬픈 막 엄청 슬픈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픈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곡은 이 노래는 그냥 예전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곡이에요. 당연히 이 곡을 나왔을 때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TV에서 이렇게 가끔씩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연히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신기하다 신선한 노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듣다가 이제 불러도 보고 했는데 저랑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죠. 그리고 별바람 꽃태양이라는 곡은 이건 이제 마마무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인데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작사 작곡 단독 작사 작곡을 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의미가 굉장히 있는 곡이고 이 노래도 슬프진 않거든요. 이 노래가 별바람 꽃태양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팬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뭔가 슬픈 노래는 아닌데 그냥 슬퍼요. 왜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뭔가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제가 이제 또 며칠 뒤면은 이제 솔라 감성 콘서트를 해요. 금토일 3일 동안 이제 이번 주 금토일에 콘서트를 하는데 이 별바람 꽃태양도 당연히 부르겠죠. 근데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연습을 하는데 이제 연습실에서도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가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자꾸 날 것 같은 곡이에요. 이 곡은. 그래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어떡하죠? 아직 울진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직 울진 않았어요. 네.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총 4곡이 들어갔고 또 이번에는 LP로 또 앨범이 나와요. 뭔가 솔라 감성만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녹이고자 LP로 이렇게 또 내게 됐습니다. 참 솔라 감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우리 무무들, 우리 팬분들이 공감을 너무 잘 해줘서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솔라감성 사랑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목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연습하면서 제가 목이 한 몇 번 쉬었어요. 곡이 너무 많고 또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막 쉰 적도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혼자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이랬었는데 좀 이제 휴식기를 가지니까 그래도 좀 목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솔라감성 콘서트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라감성 콘서트에서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엔 또 뮤비가 이제 타이틀 뮤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록곡들 뮤비도 있는데요. 이제 한동안 뜸했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 밴드분들이 계세요. 마스라고 밴드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 밴드분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마스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같이 되게 재밌게 뮤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좋게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을 합니다. 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지금 이제 차가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 매니저님 있네요. 네, 계십니다. 지금 앞에서 하트 눌러주고 계세요. 제 영상 이거 같이 보고 있는데 하트를 눌러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하트 좀 더 눌러주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가요? 사실 어디 안 가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V앱을 하려고 하다가 좀 끊기, 회사에서 하면 항상 끊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어딜 가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하트가 100만이 넘었다고 지금 매니저 오빠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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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오빠 솔카데가 뭔지 알아요? 아 진짜 몰라요. 아 실망. 거짓말. 솔카데 솔카데 몰라요 오빠? 장난. 솔라카데이트? 어? 솔라카데이트? 솔라카데이트? 비슷하긴 한데 틀렸어요. 솔라의 카니발 데이트. 이거 제가 한번 했던 건 알죠 오빠? 모르신대요. 충격 그 자체. 꽤 충격인데? 네, 꽤 충격입니다.
저희의 매니저 오빠는 솔카데를 모르신다네요. 네, 그렇고요. 자, 꽤 충격 받았습니다, 지금. 댓글을 또 읽어볼게요. 꽤 충격 했습니다. 개미는 뜬뜬 오늘도 뜬뜬 이 노래요. 혼자 하니까 어색하네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혼자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합니다. 어떤 분이 그거 아닌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노래. 아, 이제 솔라 감성 얘기를 또 나눠봐야죠. 맞습니다. 사실 솔라 감성이요. 이번이 여섯 번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솔라 감성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팬분들이 이 솔라 감성 곡들을 정말 좋아해 주신다는 거를 항상 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편지, 팬분들이 이제 편지 써주신 거를 읽으면은 솔라 감성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솔라 감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이제 왜 리메이크만 자꾸 내냐고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솔라 감성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리메이크, 뭔가 이제 명곡들을 또 저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그런 프로젝트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정말 저만의 또 신곡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쵸, 리메이크라는 게 참 좋은 거죠. 찌크가 뭔 줄 알아요? 했는데 알아요. 찌질한 크루. 자, 이제 솔라 감성이 좀 있으면 나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솔라 감성 관람 포인트 첫 번째, 눈물이 주룩주룩의 가사와 뮤비를 집중해서 본다. 첫 번째, 두둔.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가사와 뮤비를 집중해서 본다. 두둔. 세 번째, 한동안 뜸했었지의 가사와 뮤비를 집중해서 본다. 두둔. 네 번째, 별바람 꽃태양을 집중해서 듣는다. 두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 이 네 가지 지켜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솔라 감성 콘서트, 첫 번째 콘서트 블러썸 연습이 한창입니다. 한창 연습 중이고요. 왜냐면 이번 주기 때문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재밌는 걸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싫은 그 마음.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 마음. 어떡하죠? 큰일이네요. 웃음 강박증 킥킥킥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아, 미치겠네. 오빠 게임이라도 할까요? 어떤 게임? 아, 무슨 게임을 하지? 아, 이런 거라도 해볼까? 이런 거라도 해볼까요, 오빠? 잠깐만요. 제가 안 되겠다. 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그냥 뭐라도 해볼까 봐요. 뭐지? 자, 제가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블루투스 한 번만 켜주실 수 있어요? 됐나? 아직 연결했어.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제가 이제 오, 어, 내가 제가 방금까지 어요 방까지 들었던 노래. 라는 곡이었어요. 아,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한결 편하네요. 이 제가 이 핸드폰은 뭐냐면요, 저의 녹음용으로 변신한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좀 바꾼 지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되진 않았죠.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장 최신 곡은 없어요. 요 안에 가장 최신 곡은 없습니다. 오빠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 말고 팬들. 오, 팬분들께 여쭤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왜냐면은 이 핸드폰에 없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신청곡을 해주셔도 제가 그걸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최신곡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신곡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최신곡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최신곡 가요! 가요! 최신곡! 최신곡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신곡은 없어요. 최신곡! 최신곡 궁금해하네.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여름이니까요. 이런 곡이 있어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팬들의 충격이래요. 충격? 잠깐만, 충격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타임머신이래요 저보고. 어, 꽤 충격인데?
왜? 물. 그리고 솔라 감성 곡이 있죠. 갑자기 조용히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네 바로 전에 나왔던 솔라 감성 곡인데 참 외로운 곡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던 곡이거든요. 제가 살짝 굉장히 힙해지고 싶을 때 여기에는 일단은 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있는 곡만 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여기 있을까요? 와 그 노래가 없나? 아 있다. 제가 살짝 이제 뭔가 비가 오고 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센치해지는 날 그런 날 듣는 곡 좀 뭔가 내 자신이 되게 섹시해지고 싶은 날 듣는 곡이에요. 가볼게요. Can't keep my hands to myself. No matter how hard I'm trying to I want you all to myself. 오빠 소리 줄이셨어요? 뭔가 소리 줄인 것 같은데.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말하는 순간 200만이 넘었어요. 자 여러분 가볼게요. 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네, 200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정말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노래를 듣다가 제목은 솔라 감성. 하지만 주제는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라 감성. 이 주제예요. 아셨죠?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읽어볼게요. 옷 어벤져스예요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지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당연히 들어봤죠.
노래 나오기도 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 또 화사양이 주지마라는 곡으로 또 지금 장안의 화제잖아요. 멋진 친구예요. 네. 그래서 혜진이네 집에 놀러 갈 거예요. 축하해 주러. 그리고 또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은 뭐 먹을까요? 그건 살짝 띵킹 해볼게요. 띵띵. 자, 주지마 대 이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시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걸 나눠야 하나요? 오늘 좀 제가 저돌적이죠? 오늘 제가 좀 저돌적인 날이에요. 멤버들 따라하기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 이런 거 좋아요. 자, 별이 왜 그러는 거려. 별이, 별이 이제 나 잘 따라해. 내 자신이 좀 어색하지가 않네 이걸 하면서도. 자, 그리고 혜진이 어깨, 어깨도 살짝 이렇게 해줘야 돼. 혜진이었고요. 휘인이, 휘인이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아구찜. 휘인이는 굉장히 짧은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이게 뭐냐고요? 바로 솔라 감성 V앱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제는 솔라 감성이에요. 요즘 듣는 노래. 틀리셨어요. 요즘 듣는 노래예요. 네, 요즘 듣는 노래는, 아, 또 핸드폰을 잠깐 볼까요? 여기 있는 곡들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곡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듣고요. 굉장히 많아요. 은근. 오, 곡이 많습니다. 아, 눈물이 주룩주룩. 눈물이 주룩주룩, 솔라감성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에 이제 원곡. 이제 나츠가와 리미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님께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셔서 요게 또 엄청나게 일본에서 정말 대대대 히트를 쳤던 곡인데요. 제가 처음 여행하면서 들었던 곡도 이 곡으로 처음 듣게 된 거였어요.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네. 이 작사가님도 그렇고 오키나와에 계신데 이 나다소소라는 말이 오키나와 말이래요.
제가 일본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뜻은 이제 저도 번역을 보고서 알긴 했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 원작자이신 이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 계신 분을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오키나와를 가지 못했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네, 오키나와는 아니고 오키나와의 또 다른 지역인데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지 못했죠.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셀카봉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드레스 코드요? 매니저 오빠가 또 얘기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드레스 코드가 있냐고. 네, 솔라감성 콘서트의 드레스 코드는 뭘까요? 누둔. 첫 번째! 바로 솔라감성 콘서트가 제목이 뭐죠? 솔라감성 콘서트 네 플러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꽃이고요. 두 번째 드레스 코드는 하늘색이에요. 꽃 패턴의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색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맞추려고 합니다. 꽃무늬 하늘색.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런 옷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꼭 맞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강요는 아니니까요. 아, 시험 보시는 우리 무무들이 많아요. 자, 시험 화이팅! 시험을 잘 보자. 예. Yeah. 네. 화이팅. 오, 잠깐만요. 지금 댓글 한번 읽어 볼게요. 오. 아, 그리고 이제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의 뮤비에 이제 저와 정말 똑 닮은 아역 배우가 나와요.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정말 뮤비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너무 고맙고 정말 저와 쏙 빼닮은 아주 귀여운 친구랍니다. 잠깐만요. 찡찡이 근황. 찡찡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찡찡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어딨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는 이런 이유인가 봐요. 저희가 항상 4명이기 때문에 넷이 항상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각자의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을 순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화장실도 넷이 같이 가고 집에도 넷이 같이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각자의 인간들이에요. 네 명의 인간이 모인 것이죠. 저까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쵸, 맞죠, 맞아요. 네.
제가 너무 단호박이었나요? 자, 용콩 별콩 브이앱 언제 해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조만간 또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단호박 용도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사실 단호박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질문이 또 있네요. 아, 나다? 오, 제가요? 아, 뭐, 그게 무슨 말이죠?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리메이크를 해서. 아, 정말요? 지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요. 나다 소소라는 곡이 이제 제가 번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내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화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요. 엄청난 화제이길 바라고요. 엄청난 화제였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요. 너무 성내지 마시고요. 네. 저의 단호박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혹시라도 계시나요? 저의 단호박 언제든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어, 있어요, 있어요. 저요, 저요. 라고 했습니다. 단호박 드려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단호박이다 보여드릴게요. It's me, okay.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그 제가 단호박 여러 나눠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때? 왜? 내 건강을 왜 물어보지? 이런 게 단호박이에요. 저 어때요? 얼굴 보여주시길. 이런 게 단호박이에요. 타투 안 해요? 안 해요. 떡볶이 어때? 왜 물어 알면서. 에인절 브이앱 하나요? 모르지. 비 와요? 안 와요. 염색 왜 했어? 내 몸. 진짜 이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라 감성 이 주제예요, 여러분. 그 제가 단 단호박들은 장난인 거 아시죠? 장난. 옆에 누구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옆엔 아무도 없고요. 제 앞에 매니저 오빠가 지금 계십니다. 열심히 하트를 누르다가 지금은 안 누르고 계시는 이제서야 갑자기 누르시는 척을 하시는 매니저 오빠 계시고요. 네, 잠깐만요.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오 300만 하트가 넘었습니다. 오! 오! 자 300만 자 제가 400만이 넘으면 눈물이 주룩주룩의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바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어차피 곧 공개가 된다는 거 자 이제는 지금 5시 44분이고요 이제 곧 솔라 감성이 나옵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솔라 감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단호박이던 뭐던 무슨 말을 하였더라도 장난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바람이 불어오는 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별이가 왔대요. 뭐야? 얘 또 글 쓰고 미음 비읍도 이렇게 남겨놨지. 또. 아, 문별이. 와, 쟤 뭐냐? 쟤 스포예요. 쟤 스포였어요, 방금. 뭐라고요? 아뜸이라고. 아뜸이라고 스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지, 왜 어상인지 이따 6시가 되면 아실 거예요. 아뜸이라고 스포를 했거든요. 아뜸? 지금은 어? 사람들 어, 아뜸이 뭐야? 아뜸 아뜸? 근데 이따 나오면은 에! 이러실 거예요. 제가 괜히 말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똑똑하시네. 리스트 떠서. 아. 근데 아뜸은 모르시는데 이제 별이가 아뜸이라고 또 탁 남겨가지고 정말 귀여운 친구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자, 지금 47분입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거고요. 어디로 떠나느냐? 이제 차를 회사에 두러 가야 되거든요. 한동안 뜸했었지 얘기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콘서트 이제 콘서트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떨리냐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걱정이 들어요. 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세요. 힘! 열심히 무봉 흔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솔라 몰카 갑시다. 누굴 몰카 해요? 누구를요? 이게 정말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고 항상 이제 멤버들의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좋기 때문에 마마무라는 팀이 또 균형을 잘 맞춰서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49분이에요. 뭐라고 정말 뭐라고 하시는 거죠? 티셔츠가 별이가 그 옷만 입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얘는 이상한 말만 해. 얘는 진짜 이상한 말만 해. 내가 언제 또 이 옷만 입었다고. 하지만 저의 페이보릿이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티거든요. 굉장히 재질도 부들부들하고 편해요.
티셔츠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 옷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미음 비읍. 왜 미음 비읍이라 할까? 굳이. 굳이 왜 미음 비읍을 꼭 넣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미음 비읍님. 머리를 묶어서 그런가? 얼굴이 되게 동그랗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솔라야, 너 뒤에 누가 앉아있어? 누가요? 누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ASMR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거를 제가 알았으면 아까부터 했었을 텐데. ASMR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자요. 지금 자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오, 400만 돌파! 감사합니다. 400만이 돌파했어요. 감사해요. 네. 자, 400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켜야죠. 눈물이 주룩주룩 갑니다. 좋았었던 날도 가끔 힘든 날도 기대고 싶은 그 얼굴 아름다운 추억이 빛바래면 보고 싶어서 지워져서 참았던 눈물이 또 주르륵 주르륵. 이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제 7분 뒤면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잘 들으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제 말 들리나요? 자, 이제 진짜 노래가 나옵니다. 짧게 제가 노래를 그럼 한 소절씩 들려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여기까지. 그리고 한동안 뜸 했었지. 이거는 이제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 뜸이 뭔지. 아 뜸 이런 거예요. 이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왜요? 마지막으로 솔라 감성 사행시 한 번만. 어? 뭐야? 솔라 감성 사행시? 솔. 솔. 솔직히. 라. 라디오에서. 감. 감성적인 이 노래. 성.
다시 할래. 다시 할래요. 다시 할래요. 다시 리스트해.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솔. 솔라 감성. 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신이 난다. 감. 감성적인 곡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 성공! 아, 오빠 왜 시켰어요? 아. 아까 왜 시켰어요? 나 진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오빠 다른 거 해봐요. 어떤 거요? 삼행시 이런 거? 네. 안 돼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오빠. 아, 그러면은 일단 문별로 가볼게요. 아, 왜요? 왜요? 왜 문별로 가요? 자, 문별로 가볼게요. 아, 와. 자, 문. 문별아, 너는 진짜 그냥 나한테 화를 내라 차라리. 그렇지만 어? 나는 너를 좋아한다. 별. 별? 아, 오빠! 왜 문별로 해! 아, 문별, 잠깐만, 문별. 문별 다시 해봐요. 아, 그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드릴까요? 1분? 아, 30초? 네. 네. 다 되면 말해주세요. 네. 일단 문별. 아, 왜 문별로 해요, 근데? 아, 다른 거 할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번 제시어는, 마마무로 할게요. 마마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 다 하시면 말해주세요. 생각했어요, 오빠!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네. 자, 마. 마마무는? 마. 마지막까지 무 무무들 뿐이에요. 아, 됐다, 성공. 오. 자, 이제 58분이에요 여러분. 안녕. 마마무는 마지막까지 무무들 뿐이라고요. 착. 안녕.